자, 1세트 11점제 사파타의 촉으로 출발합니다. 자, 조금은 접전인데요. 살짝 길어질 것 같아요. 미세하게 길게 벗어납니다. 네. 촉을 놓치는 사파타. 일자코 두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느슨하게 내공이 밀리고 말았어요. 네. 초반이라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오. 아직은 테이블, 공 그렇죠. 모두 깨끗합니다. 자, 이어서 조제호 선수죠. 조제호 선수. 첫 이닝. 세워치기. 네, 입사 반사만 생각하는 길게 세워치기인데 득점 출발합니다. 조제호. 초반부터 조금 안정된 스트로크와 그리고 당점 모든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조재호예요. 약 원팁의 바깥 돌리기인데 두께와 내공의 속도가 관건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 연속 득점. 방금 바깥 돌리기는 기울기로 봤을 때는 일단 세게 치고는 봐야 되는데 장점을 투팁을 갈 것인가 원팁을 갈 것인가에 따라서 보시면은 3쿠션 이후에 살짝 좁혀오는 그 공략법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네. 자, 불치가 다소 거슬립니다만, 네, 옆 돌리기. 부드럽게 편안하게 3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오늘도 조재우 선수의 이 마음속에는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올라오죠. 네, 부드러움과 강함을 적절하게 잘 섞어주고 있는 조재우. 자, 미끼어치기 대패죠. 이번에는 조금은 난감해요. 그렇죠. 네, 아, 살짝 벗어납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충분히 내공이 밀릴 수 있는 출발 각도에서 상단 당점을 썼다는 거는 길게 식스 쿠션을 노렸던 조재호 선수인데 발로우가 너무 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끝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물론이죠. 덤상필. 뱅크샷 놀이죠. 네. 장쿠션 가깝게 있는 내공인데 볼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길게 빠져요. 살짝만 이 스트로크가 짧고 간결하게 나가게 되면은 잘리는 즉 짧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살짝 엄상필 선수가 두려움에 부드러움으로 네. 유지하겠다는 계산 조금은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석점 출발 보여주고 있는 NH 농협 오성욱 선수입니다. 초반에 조재호 선수가 3점의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성훈 선수는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어요. 길게 세워칠 것 같은데 득점 연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재호 선수의 3점 효과예요. 지금 이 세워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네. 배치였는데 회전 그리고 조금은 얇게 수비도 생각했던 공격 패턴을 득점으로 깔끔하게 이어갑니다. 비켜치기 부드러움을 유지해줘야 돼요. 잔잔하게 밀리죠? 이걸 노린 겁니다. 살짝 올라옵니다만은 이건 약간은 또, 또 네. 짧게. 조금 더 잔잔함 보다는 탄력을 더 실었어야 되는 빗겨치기였는데 너무 두껍게 출발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여기 투 쿠션까지는 회전력이 전달돼요. 그리고 쓰리 쿠션 그리고 퉁 네. 쓰리에서 내 회전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자, 사파타 다시. 네. 뱅크샷. 직접 잘 왜곡합니다. 네. 직접 노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뱅크샷은 못친게 아니고 정말 행운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약한 2mm 정도만 왼쪽으로 네. 들어갔다면은 가능한데
포인트 조절이 조금 아쉬웠고요. 네. 네, 옆 돌리기. 원티웹 회전 그리고 두께. 아, 좀 부드럽게 들어가죠. 네. 자, 오늘은 또 의상의 색깔까지 맞춰서 지금 NH 농협 카드의 응원단이 또 입장을 했습니다. 자, 대회 회장 나오는 공과의 자 일적골을 장단장으로 약간은 각도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조금 방심일까요? 아, 작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끌림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을 남겼어요. 네. 고개를 살짝 갸웃했던 조재호 선수. 자, 그러나 사파타 엄상필 선수 지금 3이닝 연속 공타 득점 제로입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거는 1점이에요. 장장 단으로 가는 자 더블 쿠션 형태의 공격을 한번 펼칠 건데 너무 밀렸죠? 아, 한번, 네, 안쪽으로 네. 떨어지죠. 4이닝 연속 공타 출발이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원뱅크 되돌아오기로 그렇게 쉽진 않지만은 살짝 그리고 지금 이 더블 쿠션은 내공의 밀림도 중요하지만 살짝 역외전을 써야 돼요. 워낙 밀릴 수밖에 없는 출발 각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자, 아래 쿠션으로 대외전으로 시도를 하는데 대외전 뱅크샷 조금은 짧게 진행됐어요. 와, 뭐라도 하나 걸렸으면 그렇죠. 네, 가끔은 네. 지금 이런 뱅크샷 칠 때 왼쪽 면에 살짝 얇은 두께가 스치고 지나가면 또 행운의 득점이 가끔은 나오는데 네. 그 행운은 야, 이거 하나도 안 걸리네요. 네. 자, 4인 연속 공타 사파타 바깥 돌리기. 자, 회전력 부족인가요? 아니면은 자, 우와 네, 득점. 어렵게 득점이 터집니다. 얇은 두께로 살짝 꺾여오는 그 감각을 완벽하게 잘 실었습니다. 두 팁에 자 대략 한 5분의 1 두께 부드럽게 3 쿠션을 찾아가야 돼요. 자, 안으로 일단 좋네요. 자, 리어 샌드 잘 올라와 줍니다. 연속 득점. 자, 내공의 변화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두께 잘 만들어냈고요. 네. 아이언맨이 응원단 출석률이 좋죠? 그렇죠. 자, 여름에는 좀 벗고 응원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맞아야 돼요. 네. 네. 드리즌 특전. 오늘 경기 1세트에 4명의 선수 조합을 보면은 10대 0 의미 없어요. 자, 충분히 한 선수가 11점을 만들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는 네. 자, 이닝을 놓쳐선 안 돼요. 자, 뱅크샷. 단장 장으로 가는 자, 이번에는 단장 단으로 가는 길게를 한번 노릴 것 같은데 아니 짧게 가네요. 자. 확률을 잘 높였어요. 그렇죠. 네. 영리한 선수예요. 조금은 짧게 가더라도 분리각을 만들겠다. 그 의도의 내공의 속도였습니다. 자, 하이런 노득점이고요. 엄청 얇은 두께로 각도를 만들 거예요. 자, 옆 돌리기. 이번에 역전. 공타가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또 한 방이 있어요. 그렇죠.
차박 선수가 옆 돌리기는 저렇게 치는 거야. 강민구 네. 선수에게 살짝 어필했어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은 끌림을 이용한 안으로 길게인데 일적구와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와, 타이밍 지나갔고요. 됐어요. 그리고 돌아서 득점. 계속된 아이라. 자, 두 번의 공격은 잠시 쉬었다가는 정거장일 네. 뿐이었어요. 그냥 11점을 위한 고속행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자, 7연속 득점에 2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 또 잡혀있죠. 길기보다는 바로 3쿠션. 그렇죠. 타격을 이용해서 자, 돌아오는 공이 있었는데 이게 힘이 없죠. 네. 자, 그만큼 살짝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이 바깥 돌리기는 두께와 그리고 약간 때려치는 분리각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감각인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사파타 선수가 약해요. 네. 좀 더 되게 쳐야 되는데 아쉬움을 호소하는 사파타. 오늘 경기 1세트의 이 승패의 여부가 3세트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 키스가 지금 네. 키스가 났어요. 그렇죠. 두께 실수가만 나왔는데 네. 순간 흰색공 옆돌리기로 착각할 만한 지금 키스가 그렇죠. 났죠. 정확하게 1적구가 2적구를 네. 정면으로 맞췄다는 거는 뭔가 오차가 많았어요. 자, 우상필 옆 돌리기. 자, 부드럽게 살짝 밀고 들어갑니다. 네. 자, 보시면은 12시당점으로 입사 반사를 이용한 각도를 완벽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적과 얇게 맞으면서 평소에 자, 강상구 강민구죠. 강민구 선수하고 차탁 선수는 부딪히겠어요, 계속. 몸으로 계속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 키스 바이스고. 네, 득점. 자, 그만큼 엄상필 선수의 이 원뱅크는 약간은 믿고 보는 원뱅크. 네. 그만큼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 엄상필이에요. 공타로 뒤쳐져 있다가 바로 세트 포인트. 자, 두께 작은 미스는 있었지만은 득점에는 전혀 무관했던 배치였습니다. 한번 더 가요. 걸어치게. 자, 와, 이게 살짝 아시네요.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배치였는데요. 그렇죠. 자, 조금 더 타격을 많이 실었어야 되는데 자, 업상국 마마가 들어갔습니다. 자, 조재호 성욱이 지금 두 이닝 연속 공타. 파란 공 오른쪽으로 빗개치기 가능할 것 같은데 최대한 부드럽게 타이밍아웃 써야겠죠? 확실한 믿음이 지금 오성우 선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피켓치기가 득점이 된다면은 가까스로 얇은 두께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회전을 좀 뺐다는 거는 초이스를 바꿨다는 거예요. 야, 옆돌리기로 해서 길게 더블 쿠션을 공략했는데 여기서 미세하게 올라서질 못하네요. 네, 확실하게 키스가 없는 초이스를 선택한 오성욱인데 자, 잘 쳤어요. 그리고 3쿠션 도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았지만은 네. 마지막 분리각에서 단쿠션에 먼저 걸렸고요. 잘 쳤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런 웃음이에요. 자, 끝내기. 발표장 마무리 사파타. 아, 4인의 연속 응타가 있었던 네, 물론 리조트. 자, 3이닝으로 11점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죠.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은 마무리는 화려한 뱅크샷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자, 이런 7점도 있었던 사파타. 그래서 1세트는 11대5, 1대5로 먼저 앞서는 블러 네이저였습니다. 자, 2세트 김범희, 김민아, 수론 김민영 선수의 대결. 2세트는 9점차. 김범희 선수의 초공. 조금은 얇았죠. 네. 돌아서는 각이 좀 크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안으로 길게를 이 속도로 조금은 빠르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두께에 신경을 쓰고 부드럽게 밀리는 그 각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 조금의 타격이 네. 들어가면서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초구를 좀 놓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3, 4, 8번 포메이션은 거의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수롱. 엄청난 끌림을 이용해서 바깥 돌리기로 가는데, 자, 회전. 아, 좋네요. 자, 한 번 더 다음에 힘이 나오죠. 기가 막혀요. 네, 자, 득점으로 갑니다. 아주 잘 뽑아냈어요. 역시 블루원은 사파타 선수와 이 스롱 선수가 살아나야 팀이 살아나는 팀이에요. 자, 주축인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네. 승패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컨트롤인데, 아, 이번에는 옆돌리기. 어? 어? 힘. 어? 힘. 와, 올라갑니다. 네. 자, 본인의 노림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옆돌리기였어요. 네. 자, 워낙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아끼자, 그리고 내 공에 회전을 주되 3에서 풀리게 치는 공략. 와, 엄청난 걸 해낸 겁니다. 아주 좋은 옆돌리기였습니다. 비껴치기 대회전 있죠? 그렇죠. 길게 바깥으로 돌리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접전일 거예요. 살짝 짧아져 오는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예요. 살짝 짧아지네. 네. 차라리 큐를 조금 더 세우고 비껴치기로 가는 것 또한 나쁘지 않았는데, 강한 타격, 그만큼 힘이 실렸다는 거예요. 자, 끌림이 많았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쿠션에서는 잡혀오는. 자, 이 부분 아슬아슬하게 네. 놓쳤습니다. 네. 드디어 당구 잘 치는 김민아 선수 나왔습니다. 자, 김민아. 아까 돌았죠? 자, 두께와 내공의 회전. 터치가 좋습니다. 아, 네. 김민아. 단숨이 넘어갈 듯한 스트로크였는데. 그렇죠. 득점으로 연결. 자, 많은 두께로 그리고 약 원팁. 3옵션 이후에는 부드럽게 밀리는 과정. 아, 설계가 깔끔했습니다. 지금 하얀 공 왼쪽 피켓치기를 네. 포쿠션 공략하는데, 자, 피켓치기 좋네요. 와, 잘 쳐요. 네. 네. 잘 치는 김민아예요. 뭐 완벽에 가까운 비껴치기 포쿠션. 그렇죠. 자, 두께와 그리고 내공을 일적구에 보내는 그 속도감에서 분리각을 만드는 과정을 깔끔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뱅크 넣어치기. 굳이 세게 칠 필요 없는 원뱅크예요. 두께만 생각해야 됩니다. 살짝 밀었죠? 아하. 네. 아, 근데 좀 얇게 빠지네요. 지금 이 속도면은 두께가 조금 더 많은 두께가 전달이 돼야 됐어야 되는데. 자. 조금 더 넉넉하게 밀려도 아무 네. 상관없었던 원뱅크인데 너무 또 편하게 그렇죠. 살짝 밀었네요. 불안감이에요. 자, 이어서 네, 김민영 선수. 자, 김민영 선수가 최근 물이 올랐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 김민영 선수와 이번 시즌에 김민영 선수는 한결이 공격 패턴이 완벽하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자신감이 꽉 찬 김민영으로 변해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죠. 오, 자, 와,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집니다. 야, 오. 지금 이 과정이 많은 두께로 밀어쳤지만은 내공의 속도에서의 나오는 변화예요. 자, 3위션에서는 완벽하게 됐다 했지만은 네. 힘이 빠지면서 감기고 맙니다. 오. 네. 슬슬하게 공을 놓쳤고요. 김범이 안으로 돌리기 리버스 핸드 자, 올라가죠. 네, 너무 얇았고 속도도 조금 더 느슨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좀 빠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항상 지금 이런 배치는 안으로 작게 칠 때는 회전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다 주고 두께로 조금 더 보정을 할 필요가 있었던 안으로였습니다. 자, 스롱 현재 2대2. 강한 끌림보다는 섬세함을 택한 스롱인데 이 배치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길게 빠지죠. 네. 대략 한 40도 각도에서 출발하는 옆돌리기인데 내가 원하는 득점을 위한 원하는 두께는 다소 조금은 얇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뱅크샷하기 떴죠. 짧은 각 출발. 대략 한 3 정도를 보정을 해서 길게 네. 5 쿠션인데 33.7 정도가 맞지 않나 싶어요. 조금은 짧아요. 네. 조금은 짧아요. 네. 아하. 31.2 정도 들어갔죠? 그렇죠. 아. 가끔 선수들 계산기 갖고 다닐 필요 있습니다. 자, 포뱅크로 그러나 실패. 자, 2대2에서 지금 점수가 멈춰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인데 지금 이 각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공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출발 각도예요. 자, 옆돌리기 가능하죠? 네. 네, 됐죠. 정교하게 옆돌리기. 자, 그다음 옆돌리기인데요. 자, 뒷 공간은 좀 넓습니다. 오, 네, 득점. 두 번 연속 옆돌리기. 그렇죠. 이번 옆돌리기는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공의 힘 안배를 조절해 줬다는 부분이 오, 상당히 지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일단 연속 득점을 뽑아내는 김민영 선수고요. 자, 오늘 김민영 선수 공 치는 걸 봤을 때는 자, 타임아웃 수롱피아비 선수보다는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은 얇은 두께로 바로 쓰리쿠션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네, 좋아요. 어? 안 됐는데요? 야, 아직도 테이블이 네. 오늘 세팅을 심판이 너무 잘해놓은 것 같은데요. 조금은 네. 짧은 각도 출발이라 마지막 3쿠션에서 짧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자 여기서 조금 짧아져야 되는데 오늘 테이블 공 너무 깨끗이 닦았어요. 아직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자, 4대2 네, 길게 바깥 돌리기인데 자 올라갑니다. 깨끗해요. 네, 득점.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한 5세트 정도 되면은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테이블을 완벽하게 정리를 잘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파란 공 왼쪽이 옆 돌리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은 파이브 쿠션 한 번 더 가야 돼요. 자, 벤치 타임 아웃입니다. 자, 빨리 조재호 선수가 뛰어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다면은 파란 공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 짧게 바로 가야 되는데. 자, 이 짧은 각도에서 일적구와 내공이 가깝게 있을 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차지해요. 뱅크샷이나 옆 돌리기냐 좀 고민을 한듯 보이는데요. 네. 그 고민을 일단 조재호 선수가 말끔히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문제는 회전을 빼골 들어가느냐 아니면 투팁에 얇게 진입을 시키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옆돌리기. 자, 넘어가죠. 조금씩, 넘어가요. 조금씩, 넘어가요. 조금씩. 아, 네. 살짝 길어지죠. 벤치 타임아웃을 써봤습니다만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강력하게 보내는 이 옆돌리기보다 이렇게 조금 섬세함을 유지하는 옆돌리기가 선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몸을 끝까지 쏘버린 조재호 선수였는데요. 그렇죠. 자, 송. 자, 살짝 밀고 들어가죠. 오늘도 스롱피아비 선수의 이 스트로크에 자, 터치감이 상당히 지금 예리한 부분을 차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조금만 두꺼웠어도 짧아질 수 있었던 바깥 돌리기. 노란 공 왼쪽으로 장단 장으로 되돌아오기예요. 자 되돌아오기가. 자, 분리가 컸습니다. 오, 와, 들어가네요. 네. 이게 끝까지 안쪽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자, 보시면은 스트로크는 길게 했지만은 힘 배합에서 조금은 부드러움을 끝까지 유지시킨 거예요. 자, 다음 배치 어마어마한. 저도 이 옆돌리기는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번 치면 100번 네. 다칠 자신 있습니다. 저도. 네, 저는 뺄 자신 있습니다. 이걸 뺀다는 거예요. 양보를 다시 배워야죠. 자, 들어갔어요. 네. 자, 옆 돌리기. 지금 이 옆돌리기는 코너에서 내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점 조절이 네. 조금 필요해요. 자, 예민하죠.
기가 막히네요. 아, 그래도 잘 풀어냅니다. 네. 아, 오늘 시합 없는 산소울 선수. 네. 손바닥 좀 불이 나겠죠. 그렇죠. 오늘은 좀 불 나도 되죠. 자, 당점 빼고 두께로 완벽한 조합을 잘 이뤘다는 엽돌리기였습니다. 자, 어느덧 세 포인트에 올라섰습니다. 자,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까지 어느 정도 가능한 옆돌리기인데 세게 치죠? 이키스 자, 빼고 돌아서 아~ 멀어집니다. 네. 너무 양쪽에 확률을 너무 올리려고 자, 빠르게 출발한 옆돌리기인데 그 부분이 함정이었어요. 너무 셌습니다. 길게 돌아오는 코스를 노렸습니다만은 길게 빠져요. 오른쪽으로 안으로 길게 포쿠션 공략인데 자 바깥 돌리기도 가능하긴 해요. 자, 안으로 자, 득점 들어갑니다. 슬슬 출발하고 있어요. 네. 1세트는 블루원이 후반에 강세를 보였다면은 또 2세트는 NH 농협 카드가 또 후반에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경기는 세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옆 돌리기. 키스 분리 좋았습니다. 네. 자, 나오는 각도가 가능하죠. 전부 연결. 네. 거의 뭐 양쪽 길이었다고 봐주는 거죠. 그렇죠. 스롱피아비 선수의 옆돌리기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스롱피아비 선수는 너무 타격에 의해서 분리각이 커졌고 김이나 선수는 적절한 대공의 힘 피압 아주 좋아요. 네. 돌리기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옆돌리기. 자, 이번에는 조금 타격을 넣어줘야 돼요. 조금 넣었어요. 자, 어렵게 올라가면서 3연속 득점. 2점 차로 바짝 좁힙니다. 자, 그리고 또 바깥 돌리기. 키스만 뺀다면 큰 어려움 없는 바깥 돌리기 왔습니다. 3쿠션 이후에 키스가 관건인데 네. 이게 저, 또 반전의 기회가 되나요? 저, 아, 득점으로 연결. 이야, 키스가 또 살려주네요. 네. 어마어마한 운이 따라줬네요. 그렇죠. 1차적으로 두께에서 완벽하게 실수를 했어요. 오, 야, 이게 코너. 근데 또 이 투뱅크가 됐어요. 이야. 경기는 공 3개가 멈출 때까지는 절대 예측해선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또 원뱅크예요. 자, 어마어마하죠. 네. 자, 원뱅크 걸어치기. 반팁에 여계전을 주고 많은 두께로 쭉 들어가야 돼요. 아낌없이. 자, 돌았고요. 아꼈어요. 힘 배합이. 자, 리버스 핸드 네. 풀리죠. 자, 풀리죠. 뭐, 아, 아끼면 안 되는데. 다시 나갑니다. 네. 세게 밀었어야 돼요.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두 쿠션 자. 이후부터 내 여계전이 끝까지 작용이 되지만은 부드러우면은 밀리는 각도가 살짝 좁혀지거든요. 이번에는 세게 밀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풀리고 말았죠. 네. 여계전을 깜빡한 것 같아요. 아, 더 줬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네. 세게 쳐야 돼요. 얇은 두께. 김이자. 세 포인트. 출발. 오, 길게 포쿠션. 위험한데요. 와, 돌아 나가죠. 네, 세 포인트에서 공을 놓쳤습니다. 와, 이 부분은 엄청난 실수예요. 마지막 1점에서 끌어서 얇은 두께로 끌어서 포쿠션을 간다. 아. 아, 어마어마한 실수가 깜짝 놀라는
아이언맨. 자, 분명히 아이언맨도 대략 한 25점 정도는 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나도 칠 수 있는데 아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몸짓이에요. 15점 어마어마한데요. 오, 자, 키스 또 들어가요. 오, 자 키스가 야 득점 당구 몰라요. 와 어마어마한 행운의 득점이 두 번 연속 김범희 김민아 NH 농협을 살려내네요. 자 이게 투 자 또 투뱅크로 들어갔어요. 각도를 살짝 꺾어줍니다. 네 자, 이런 행운 따를 때는 거의 90도로 인사를 해야죠. 네. 한 15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죠. 자, 마지막 1점. 이제는 과정은 다 필요 없어요. 결과가 중요해요. 자, 세 포인트. 자, 타이머. 자, 지금 1점 싸움. 조금은 난감한 출발 각도라 하얀공 왼쪽으로 비껴치기 단장단도 좋은데 자 두께가 조금은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하얀공 오른쪽으로 비껴치기 작게도 키스 여러가지 함정이 많습니다. 출발. 자 아, 네 너무 길게 내려오죠. 지금 이렇게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회전은 주되 그리고 두껍다 그리고 내공의 속도를 뺐다는 것은 투쿠션에서 뻗어가는 즉 회전이 풀리는 과정이 그대로 연출된 겁니다. 네. 100% 장장단으로 더블 쿠션으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살짝 내공의 속도 안배를 신경을 쓸 거고요. 네. 자 세 포인트. 더블 쿠션 성공 확률이 좋은 스롱인데요. 그렇죠. 자, 오! 야 이거 놓쳤어요. 뒤로 빠져나갑니다. 야 이게 또 빠져나가는 공간이 있죠. 네. 스롱 피아비 선수가 워낙 자신 있어하는 더블 쿠션이다 보니까 전혀 수비에는 염두에 두지 않고 공격형에. 야. 네. 조금 까다로운데 하얀공 오른쪽 바깥 돌리기가 8이닝에 8대8. 자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 가능해요. 코너 가능합니다. 돌았고 네. 내리면서 득점 마무리. 자 어마어마한 행운의 득점 두 개 이후에 마무리 짓는 김민아. 아, 지금 뭐 2세트는 수롱과 김민영 선수가 거의 끝낼 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2세트 김민아와 김보미 선수가 2세트를 내주게 되면 오늘 경기 블루원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가까스로 한 세트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대8. 네, 세트는 1대1로 갑니다. 3세트 조제오 사파타 15점째 사파타의 촉으로 갑니다. 자 1세트 촉을 놓쳤어요 사파타. 자 그만큼 두께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겁니다. 자 신경 썼어요. 네, 네. 좋아요. 자 두 번 실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두께로 자 분리각을 조금 더 키웠는데 완벽한 득점으로 이어졌고요. 자 그래서 바깥 돌리기 회전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 끝까지 회전을 살려주는 자 던지는 스트로크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자 다음 배치가 조금은 까다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데 자 횡단
좀 퍼져나갔어요. 밀릴 수밖에 없는 자 출발 각도라 당점 빼고 그리고 쿠션의 반동을 위해서 자 밀림을 최대한 억제시켜봤지만은 그랬음에도 쭉쭉 밀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조지오 되돌아오기 아, 되돌아오기 아, 만들어냈어요. 네. 이번 되돌아오기는 아름다운 라인을 그립니다. 살짝 밀린 듯하다 끌림을 전달하는 그 당점을 깔끔하게 보여줬습니다. 까지 쭉 펼쳐서 내려옵니다. 네. 비켜치기로 얇은 두께. 아하 이번에는 네. 조금 아쉽죠? 두께를 약간 좀 놓친 감이 있죠? 그렇죠. 그만큼 일적구와 내공 가깝게 있고 엄청난 예민한 두께가 필요했던 비껴치기라 아무리 조제오도 해결하기가 조금은 네. 까다로웠습니다. 자, 옆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워낙 좋은 배치에 있었던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자 다소 어느 정도 포지션까지도 의식을 한 공격인데 자 뒤로 얇게 맞는 바람에 한쪽으로 일리적구가 쏠리고 말았어요. 네. 자 우리 또 아이언맨 열일 하고 있죠. 네. 클림을 이용해 오 대회전 대회전 자 이게 가능할까요? 리버스 엔드까지 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아, 풀려 올라오죠. 자 바깥 대회전 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파타 선수가 완벽하게 코너에 출발을 시키려고 했던 의도인데 조금은 두께가 완성되지가 못했던 네. 부분이에요. 자, 두 점 차에서 조재호 선수입니다. 자, 코너. 아하. 너무 길게 빠지면서 실패. 조금의 밀림이 있었던 출발 각도인데 자, 두께보다는 회전력을 조금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었던 세워치기였어요. 네. 장단이 걸려야 되는데 단장으로 걸렸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로 코너. 슬포시 돌아서 득점. 득점. 지금 이런 비껴치기는 사파타 선수 거의 9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편안한 득점이었고 네, 자 완벽 코너 진입을 노려야 되죠. 자 조금은 얇게 오 아, 됐어요. 키스가 접전으로 빠졌고요.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지금 대회전은 딱 이 정도의 두께밖에 네. 사용할 수 없는데 조금만 두꺼워도 바로 키스거든요. 완벽한 타이밍을 두께로 잘 잡아냈어요. 자, 키스가 어마어마하게 벗어났고요. 좁은 각도의 바깥 돌리기인데 자, 회전은 반 팁이에요. 자, 코너 자, 안 맞더라도 다시 내려오죠. 돌아와요. 네. 네. 아, 3인속 득점 잘 뽑아냈네요. 확실하게 회전을 억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자
투에서부터 이제 회전이 거의 풀린 상황에서 밀림만을 유지하는 그 각도 영영 플레이를 한 사파타입니다. 자, 5점 차로 늘리고 있고요. 네. 부드러움보다는 조금 타격을 실어서 툭 칠 거예요. 그렇죠. 뛰어치기. 자유를 쭉쭉 벌리고 있는 사파타. 이번에는 많은 두께로 당점을 억제를 시키고 부드럽게 오 세게 갔다는 건 내공이 변화가 짧아요. 많이 생기는데 짧아요. 자, 차라리 약 반 팁의 여계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느슨하게 밀어놓으면은 투에서 쫙 퍼지는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네. 자, 조금 불안감에 작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안으로 대회 회전. 자, 돌아오는 키스가 키스다, 있어요. 키스. 아하. 네. 키스에 바로 맞습니다. 조정 선수. 네, 지금 단 1점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1세트에서의 결과의 또 연장선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세트에서 그렇게 뚜렷한 뭔가 임팩트 있는 공격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가 돌아서 코너. 아, 놓칠 수가 없죠. 파란 공 왼쪽으로. 자, 플러스 2와 멀리 있는 노란 공 왼쪽으로 안으로 짧게인데. 안으로 가네요. 자, 지금 안으로 짧게는 회전을 조금 사용하고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자, 쭉쭉 밀릴 겁니다. 쭉쭉쭉. 자, 와, 득점인데, 야, 이거 숨 넘어가네요. 막만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네. 거의 놓칠 뻔했는데요. 조금은 두껍지 않았나 작은 의심은 있었지만은 와.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없었던. 우와. 와, 흔들 거렸죠? 그렇죠. 그리고 바깥 돌리기. 3연속 득점 10대1. 일단 다득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파타. 1세트에도 7점 하이런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멀리 비껴치기로 단장단으로 가는데 일단 두꺼운 두께로 끝까지 팔로우를 넣어줘야 돼요. 투쿠션에서 쭉 퍼지는 그 각도를 잡아야 되는데 좀 퍼질 듯? 어? 자, 이번엔 들어갑니다. 네. 아, 아, 들어갑니다. 사파타. 네. 선수가 자리로 들어가요. 아, 잘 쳤는데. 네. 아, 요번 이닝은 정말 득점 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맞거나 빗나가거나. 자, 와, 바로 내려왔죠. 조금 많은 두께가 이어졌지만은 2, 3로 찾아가는 내공에. 자, 보시면은 많은 두께 왔지만은 내공의 추진력이 야. 살아남았어요. 쫙 밀려 올라가죠. 네.
코너를 잘 타고 내려옵니다. 바깥 돌리기. 자, 빛내진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당점을 빼고 살짝 튕겨치는 속도로 만들어내는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자, 이 또한 쉽지는 않아요. 파란 공을 바라보면은 바깥 돌리기는 안 나오고 오른쪽으로 빗개치기 길게가 나오는데. 자, 타임아웃. 자, 스테이션을 장착. 네. 자, 과연 파란 공을 바라보면서 익스텐션이면은 오른쪽으로 빗개치기 네. 길게 가요. 단장탄으로. 오! 또 일어나요. 막상 엎드려 보니 뭔가 또 걸리는 게 있나요? 그렇죠. 빗겨치기. 자, 조금은 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 공간이 큽니다. 네. 그대로 돌아 나갑니다. 자, 속죠. 어렵게 석점 치고 너무 좋은 배치를 주고 말았습니다. 네. 자, 쓰리뱅크. 자, 사파타. 코너 바짝 돌렸고요. 아, 성공. 자. 워낙 1적구와 2적구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자,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그만큼 분리각이 커지는 상황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3뱅크였어요. 네. 자, 저 뭐 득점왕 열이 좋았던 3뱅크. 자, 한 번 더 모였을 것 같은데요. 네, 모여 있나요? 네. 대략 5.8에 떨어져야 되는데 타임아웃. 자, 바로 짧게 공략하지 않고 다른 초이스를 한번 생각해 네. 보는데요. 바로 가야죠. 네. 네, 처음 생각했던 대로 네, 네. 원한 대로 갑니다. 36 출발. 그러면 30 언저리에다가 두. 그렇죠. 네. 소강한 타격으로 뱅크샷 두 개 연속. 연속 뱅크샷 성공합니다. 자, 세포인트. 세포 블로기도 라벤 사바. 조재호 선수가 1세트와 3세트 안 풀립니다. 저조한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네, 이번 공격도 조금 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공간은 좀 있었어요. 그러나 내공의 속도로 만드는 분리각 잘 활용했습니다. 빗겨치기. 살짝 튕겨야 돼요. 자, 짧아지죠. 네. 네, 자, 짧아졌네요. 자, 세포인트 1점 남겨놓고 이닝 넘어갑니다. 자, 10점 차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조재호 선수. 어마어마한 지금 아이러니 필요하죠. 자, 뱅크샷. 걸렸고요. 늘어지면서 득점. 자, 조금 긴 각에서 출발하는 3뱅크인데 끝까지 부담 자 부담 없이 시작된 3뱅크. 자, 마음을 내려놓은 게 조금 더 각도를 잘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옆 돌리기 바로 무난합니다. 네. 자, 연속 득점.
자, 좁은 코너에서 옆돌리기. 조금 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옆돌리기로 시작된 공격이고, 자, 바깥돌리기 한번 가야죠. 자, 브릿지가 관건인데. 네.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괜찮은가요?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그 자세 잡을 거예요. 잡죠? 네. 네. 딱히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지금. 네. 다 돌리기. 아, 부드럽게. 네, 됐죠. 네. 자, 빠르게 출발하지 않고 확실한 두께, 그리고 3쿠션에서 내공의 이 조금은 짧아질 수 있는 그 함정까지도 네. 잘 활용했습니다. 자, 옆 돌리기. 키스 잘 배제시켰고요. 자, 좋아요. 좋아! 와! 살짝 짧은 진입. 어마어마하게 벗어났습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로 간 과정, 그리고 당점을 살짝 보정해준 부분이 네. 자, 3쿠션에서 너무 회전이 풀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 오, 살짝 짧게 벗어납니다. 길게. 세 포인트 사파타. 자, 갈 데가 없어요. 네, 자, 득점 마무리 짓는 사파타. 자, 조재호 선수가 1세트, 3세트를 모두 뺏겼고요. 반면에 사파타는 1세트, 3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경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1, 3세트인데 네. 자, 그만큼 오늘 경기만큼은 사파타 선수가 블루온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넉넉한 점수 차이 사파타 선수가 따냅니다. 엄지척. 네. 자, 이렇게 해서 15-8이었고요. 2-1 1세트를 더 앞서는 블루엔젤스입니다. 자, 4세트 9점제 김현우, 김민아, 강민구, 김민영, 혼합복지. 김현우 선수의 촉으로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으로 길게인데 조금 두께, 조금 많은 두께로 출발해야 돼요. 자, 그리고 부드러움이 끝까지 유지되는 과정인데 힘, 자, 힘, 아, 힘이 살짝 모자랐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움은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 적구 맞을 정도의 힘은 써야죠. 네. 자, 너무 부드러웠어요. 자, 스멀스멀 올라가다가 맥이 탁 풀리죠. 아, 바로 앞에서 멈춰섭니다. 노란 공이 한마디 외쳤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네. 이제 곳가리기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요. 네. 자, 강민공 더블 쿠션. 아, 이 사이 공간. 자, 이번 4세트. 자, 강민구와 김현우 선수 두 선수 모두 작은 실수를 한번 시겠습니다. 자, 김민아 선수입니다. 오늘 운이 상당히 좋았던 2세트. 그렇죠. 엄청난 키스에 의한 득점이 분명히 이번 4세트까지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자, 다소 편한 두께, 그리고 끝까지 이적구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회전. 필요한 만큼 잘, 적절히 잘 사용했어요. 자, 뱅크샷이 또 보이긴 한데요. 자, 문제는 5 쿠션으로 원메이크 넣어치기로 갈 건데 네. 키스가 가장 큰 함정이에요. 키스가 살짝 키스
자, 2차 키스가 또 기다리는데 와, 득점으로. 네, 뱅크샷만 두 개 연속. 오늘 NH 농협카드 키스 덕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살짝 났거든요. 야, 결과적으로는 길었어야 되는데 네. 키스의 도움으로 또 도움 닫기. 야, 정확하게 들어간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옆 돌리기 배치가 좋죠. 자, 지금 세트는 2대1로 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NH 농협카드 흐름은 좋습니다. 더 쿠션 진입을 노렸는데요. 네, 쭉쭉 내려올 겁니다. 김민아예요. 야, 끝까지 힘이 닿았습니다. 자, 호흡이 잘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자, 확실한 두께 그리고 내공의 회전력을 억제시키는 그 과정에서의 각도 완만하게 잘 해결을 했고, 얇은 두께로 짧게 진행하는 빗개치기예요. 자, 좀 많이 짧았네요. 네. 그러나 이적구가 파란 공이기 때문에 자, 수비까지 염두에 둔 힘 배합. 공수 전략을 완벽하게 펼치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혼합복식은 9점제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세트보다 전략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두드러진 세트예요. 자, 그래서 블러니저트가 세트를 연달아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고요. 네, 투뱅크 시원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적중합니다. 네. 최근에 김민아 선수의 이 공격력을 보면은 약 한 0.3 정도의 에버리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설계도를 잘 그려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완벽한 두께. 멀리 빗개치기 단장 단으로 오는 공략인데 자, 네, 빗개치기 득점. 네, 네. 비록 많은 두께로 출발했지만은 내 회전을 끝까지 유지해주는 스트로크 완벽하게 조화를 잘 이룬 빗개치기였고요. 네. 자, 강민구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설계 도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김민영 선수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자, 작은 조언 한마디가 바로 득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강민구 선수입니다. 잔으로 짧게. 자, 스물스물 밀리고 말아요. 밀리고 말아요. 자, 와, 득점. 네. 작은 거인이네요. 네. 당국에. 와. 자, 뭐 주문대로 척척 들어가죠. 그렇죠. 자, 키스 빼는 두께 그리고 부드럽게 밀리는 과정. 주먹이 좀 안 맞았어요. 자, 타이밍은 안 맞지만 득점은 잘 맞아주고 있는 두 선수예요. 자, 또 뱅크샷까지. 자, 좀 전에 김현우 김민아조가 뱅크샷 두 개 연속이었는데 강민구 김민영조도 여기서 뱅크샷 두 개를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4세트가 승부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네 선수인데 원뱅크 넣어치기도 가능해요. 상단 당점에 조금 많은 두께로 출발하면은 가능한데 더블 쿠션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김민혁. 자,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타임아웃이면은 아 타임 파울을 했네요. 네, 타임 파울. 야, 두 선수가 자리에 앉았다는 거는 타임 파울이 나오고 자. 어. 아. 라스트로게 지금 들어가려는 시점에 지금 콜이 나왔어요. 네. 자, 너무 신중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네. 시간적인 부분을 그 상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재배치가 들어갔죠. 네. 자, 6대 한 점 차. 자, 블러 리저트가 매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반면에 또 NH농협카드는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데 바깥돌린 나쁘지 않은 배치를 받았고 오, 또 흐름이 순식간에 또 NH농협에게 넘어갑니다. 또 자, 어찌 보면은 지금 김효로 김민아 조는 절호의 찬스. 그렇죠. 네. 자, 이번 3이닝의 세트를 마무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배치가 나왔습니다. 길게 노렸고요. 아, 득점. 그리고 타고 내려오는데 아, 약간 붙어버립니다. 자, 아, 또 어중간하게 붙었어요. 네. 두 점을 남겨놓고 있고요.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브릿지가 안 좋습니다. 지금 출발 각도로는 바깥 돌리기를 치기는 좀 난감해요. 타임아웃을 썼고요. 아, 정말 난해해졌어요. 이번 4세트를 블루원이 가져간다면은 NH농협카드 오늘 경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자세만 나온다면 하얀공 원뱅크 걸어치기도 괜찮은데 회전력이 조금은 주기가 까다로운 배치예요. 네. 자, 뱅크샷을 가는데요. 자, 회전력으로 내려옵니다. 회전력으로 내려와요. 자, 내려옵니다. 여기서 와 득점으로 연결. 와, 정말 어마어마한 연결이 나왔습니다. 자, 끝내기가 나왔는데 김현우 선수는 다음 포지션을 또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스코어는 전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자, 돌아오기. 어마어마한 샷이 나왔죠. 조금은 두껍기 때문에 내공의 속도가 야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아, 지구력이 좋네요. 노란공이 끝내기였고 네. 김민아 선수는 들어가고 김현우 선수는 칠 준비하고 네. 자, 들어와. 그렇죠. 심판분이 세트가 끝났어요. 네. 네. 세트가 끝났습니다. 김현우 선수 워낙 정신없는 스코어로 전개됐어요. 네. 자, 이렇게 두 점 끝내기 9대 6. 세트는 다시 2대 2로 진검다리 승부가 이어집니다. 5세트 11점 이제 몬테스와 차파게 대결. 차파게 촉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출발했죠. 자, 오늘 처음 나서는 차팍. 네. 촉을 놓칩니다. 네. 일적골을 살짝 투박하게 터치했기 때문에 투쿠션에서 접혀오는 과정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점이 조금 너무 높았네요. 스트로크 양은 좀 줄이고 당점을 살짝 아래 당점을 써야 되는데 자, 이어서 몬테스. 최근에 몬테스 선수도 경기력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낚여치기로 올라오 넘어가네요. 네. 워낙 긴 각도 피켓칭인데 회전은 빼줬어요. 그러나 당점이 조금은 높지 않나. 그만큼 그 밀림에서의 오차 조금 나왔습니다. 다 공을 모아놨는데요. 오, 원뱅크 걸어치기. 너무 얇게 걸리죠. 자, 여기서는 와, 거의 못 붙을 뻔했는데요. 한번 행운이 따를 뻔했는데 자, 두께가 얇았어요. 네, 전혀 데이터에 없었던 두께가 한번 나오면서 자, 행운 받아봤지만 아쉬워요. 오히려 몬테스 선수가 걸어치기로. 지금 현재 농협 카드가 세트를 2세트와 4세트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정상적인 승리가 아니었어요. 두 번의 키스로 2세트를 가져가고 그리고 4세트는 또 김민영 선수의 타임 파울이 또 좋은 또 1승을 안겨줬고요. 완벽한 승리는 이번 5세트에 몬테스가 네. 해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더블 쿠션. 완벽한 두께 그리고 적당히 밀릴 수 있는 그 각도를 잘 소화했습니다. 두 뱅크 노리는 자세인데요. 그렇죠. 대략 3분의 2 두께가 맞아야 되는데 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길게 퍼져나가죠. 자, 수육점. 많은 두께가 형성되면서 살짝 끌리는 작용이 일어났던 네. 투뱅크였습니다. 자, 차팍 선수 지금 득점 제로. 자, 짧게 노립니다. 네. 쭉쭉 내려오는데 오, 오 살짝 네. 당점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부드럽게 출발했기 때문에 쭉쭉 내려오는 과정 짧게 잘 노렸고요. 끼면서 올라옵니다. 놓치죠. 네. 노리고 친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가끔 이렇게 원쿠션에서 꺾여오게 하단 당점을 이용하는 옆돌리기. 지금 이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리버스 엔드 가끔 행운이 따르는데. 야. 꺾이면서 오히려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각이 형성이 됐나요? 그렇죠. 가끔 될 때 있어요. 네. 운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자, 몬테스 더블 쿠션.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횡단으로 이어지는 공격을 또 만들어냅니다. 쿠션 대신은 횡단시. 공간이 넉넉했어요. 그렇죠. 확률을 조금 더 올리는 공략법인데 아주 현명했습니다. 큐를 조금 세워서
커브를 이용하는 바깥 돌리기로 가야 되는데. 자, 자 직접 잘 내려왔고요. 네, 좋습니다. 몬테스 선수 아니죠. 네. 경기마다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요. 자, 되도록이 뱅크샷. 일리자쿠가 붙어있기 때문에 완벽한 진입이 필요합니다. 좋네요. 네. 부드럽게 진행 좋습니다. 이번 2라운드도 자 좋은 공격들이 많이 나오는 몬테스 선수인데 자 개인전 오 이거는 큐미스 같아요. 자 그렇죠. 네. 자 이번 4차 개인전에서도 몬테스 선수의 대단한 실력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큐미스가 나와요. 네. 아 저걸 빼서 또 되돌아오기 뱅크샷을 치는가 싶었습니다. 회전이 반대로 들어갔죠. 그렇죠. 자 길이 한번 세워치기인데 나오는 각도가 약간 모자랍니다. 차팍 선수가 몸이 너무 많이 굳어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쉬운 배치가 없어요. 자 뭔가 지금 두께와 그리고 볼 컨트롤이 계속 필요한 지금 배치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도 더블 쿠션 있는데 자, 부드러움을 유지할까요? 자, 돌아 나갑니다. 네. 조금 더 부드럽게 투 쿠션을 찾아가야 될 더블 쿠션인데 조금 투박했어요. 자, 그만큼 쿠션에서 내공의 밀림이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는 상황인데. 네. 자, 큐 손질 줄판이죠. 네. 사이드 없이 나갔어요. 네.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네. 자, 히틀리 대회전. 자, 차팍 선수 일단 공타 2회 다시 득점. 워낙 이적구 파란 공 좋은 자리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원뱅크 한번 걸어칠 것 같은데 대회전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직접 돌려본 공인데 빠져나갔죠. 네. 자, 정상적인 두께 만들어내는 과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원뱅크인데 오래 생각합니다. 네. 자, 원뱅크 만만치 않아요. 엄청 또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 자, 일단 걸렸고요. 짧아요. 짧게 네. 빠지죠. 네. 자, 엄청 일적구 두께 잘 맞힌 것 같지만은 이 두께마저 두꺼웠다는 배치였어요. 아. 실행 방향은 그런대로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아쉽게 놓치는 몬테스. 자, 5점. 자, 지금 차팍 선수는 득점 공타, 득점 공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뱅크샷을 노리고 있는데요. 두 뱅크. 아,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네.
정 안 풀리죠? 빠듯하게. 자, 리버스 핸드. 네. 리버스 핸드. 자, 이게 좁혀지질 못합니다. 3이닝 연속 공타 몬테스. 자, 이럴 때 차파기 치고 나와줘야 되는데 차파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의 차파기 필요한 거는 뱅크샷이에요. 바깥 돌리기. 정말 아슬아슬하게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수능 선수가 깊은 한숨을 쉰다는 거는 분명히 함정이 있었던 바깥 돌리기인데 잘 네. 해결을 한 거예요. 자, 옆 돌리기. 오, 듣죠? 슬슬했죠? 네,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차팍인데 공간이 넓었습니다만 네, 살짝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보다는 차라리 오른쪽으로 끌림을 이용한 옆돌리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회전 다 주고 많은 두께로. 자,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오! 이게 살짝 길게 벗어납니다. 자, 쭉쭉 내려올 겁니다. 야가나요? 네. 야가하게. 네. 많이 야갑니다. 자, 거리까지는 닿았습니다만은 네. 좁아지죠. 자, 마른 두께로 출발한 옆돌리기. 쓰리 쿠션에서 회전력이 와, 이렇게 또 작용이 되는 되는군요, 또. 참 당구 알다가도 모를 종목이에요. 네. 처음부터 길게 노린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세게는 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돌아오는 과정까지는 데이터에 없었을 겁니다. 대우전 뱅크샷. 자, 짧게 올라옵니다. 4이닝 연속 공타 몬테스. 자, 이번 뱅크샷은 상당히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일리적고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에 또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 5세트에는 어떻게 보면 두 팀에게는 절대절명의 지금 세트가 나온 전개되는 건데. 자, 돌리기. 자, 득점. 지금 몬테스가 4이닝 연속 공타. 그 사이에 이제 차파기 석점 붙였고요. 초반에 쉽게 갈 수 있었던 공격이 몬테스 선수는 자 끊겨버리고 스물스물 지금 차팍 선수가 길을 엿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5세트를 따내는 팀이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자, 타임아웃. 횡단이 있죠. 그러나 지금 노란 공과 내공이 원쿠션 이후에 키스가 다 네. 걸려 있어요. 그렇다고 일적구 노란 공 빨리 내보내고 내공이 나중에 진입을 한다? 조금 각도 만드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출발이고 3뱅크로 파란 공을 공략하는 게 가장 네. 효율적일 것 같아요. 3뱅크 빗겨치기로 올라오는. 그렇죠. 조금 짧으면 또 키스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저 아,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네. 오늘 블루원은 행운은 없어요. 깜짝 놀라게 하는데 오늘 여러 번 저는 득점이 될 만한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조금만 더 얇든지 아니면 좀 더 두껍게 맞았다면 바로 키스 이후에 바로 득점도 있었거든요. 자, 운이 따라주질 않았고요.
자, 7대 2점 차. 타이머. 몬테스 선수가 지금 4이닝 연속 공타. 그러면서 차파기 4점을 끌어붙였습니다. 네. 한 번 더 뱅크샷. 아래 오른쪽 코너에 진입하는 자, 3뱅크가 있고 아니면 하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길게도 가능합니다. 뱅크샷 진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장단장으로 되돌려치기로 지금 갑니까? 네. 걸렸고요. 밀려요. 정통으로 맞았죠? 네. 5이닝 연속 공타 몬테스. 야, 이 분위기 살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출발 각도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완벽한 코너 진입을 못 시킨 부분도 아쉽고요. 쭉 밀려 내려오죠. 자, 이러다가 몬테스 선수 역전당하겠어요. 차팍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끌고 옵니다. 뱅크샷 옆 되돌아 정상적으로 돌았죠. 그렇죠. 짧아요. 짧아요. 네. 와. 자. 오, 놓칩니다. 샷은 좀 차이가 많이 컸어요. 네. 아쉽게 놓쳤는데 지금 네. 수롱피아비 선수 눈을 가린다는 거는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네. 그런 눈빛인데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죠. 절호의 찬스였는데 자, 대패전. 자, 또 반격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6이닝 만에 득점 연결 몬테스. 자,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로 올라서는 몬테스 선수. 자, 파란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인데 부드러움보다는 조금 탄력 실어줘야 돼요. 회전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와, 아슬아슬하게 붙었습니다. 자, 승점 1점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잘 쳐서 가져가면 돼요. 돌리기 득점. 자, 여기로 세트의 향방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편안한 바깥 돌리기. 자, 3연속 득점. 그리고 몬테스 세 포인트. 한동안 공타가 진행되다가 여기서 기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라운드 우승은 했지만은 최종 5라운드까지 끝나고 파이널. 자, 포스트 시즌에서 또 순위 결정이 있기 때문에 NH농협카드도 모든 경기 네.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지션이 잘 잡혀 끝났어요. 있습니다. 네. 4득점으로 네, 5세트를 가져가는 몬테스. 자, 현재 승점 28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NH농협카드 1점 추가입니다. 네. 자, 바깥 돌리기. 4득점 마무리. 계속해서 징검다리 세트를 가져가다가 드디어 이제 NH 농협카드가 4세트, 5세트를 연달아 끌고 갑니다. 승부였네요. 자, 그러면서 3대2 한 세트를 더 앞서나는 NH 농협카드입니다. 이제 6세트입니다. 여자 단식 김보미 선수와 스롱의 맞대결. 김보미 선수의 초구. 최근에 워낙 공격력이 좋은 김보미 선수이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도 자, 쉽지만 않은 세트가 될 겁니다. 자, 이 세트 초구를 놓쳤던 김보미 선수. 자, 괜찮아요. 이제 두 번 실수는 없네요. 네. 김보미. 2세트에도 운이 상당히 잘 따라줬었던 김보미 선수와 김민아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NH농협 카드는 조금은 행운이 많이 깃든 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브릿지가 좀 깁니다. 자, 회전은 많이 주고 많은 두께로. 자, 야,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네. 떨리기. 어, 아, 이게 와, 운명이에요, 운명. 네. 당구 경기가 이런 겁니다. 10개 중에 딱 저 코스만 아니면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 배치를 놔두고 평생을 쳐도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와, 이게 빠지는 길이 있었나요? 직접 들어오든가. 자, 리버스 엔드 또. 자,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집니다. 자, 99% 성공이었습니다만 1% 실패. 네. 자, 2초 남기고 벤치 타이머. 자,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이 원뱅크 넣어치기를 살짝 의심을 하는 과정인데 가서 봐야죠. 타석에서 보는 것보다 가서 확실한 원쿠션, 내공의 원쿠션 진입로를 찾아줘야 돼요. 자, 처음으로 쓰는 벤치 타임아웃. 양 팀 이제 벤치 타임아웃 하나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살짝 역회전을 줬어요. 네, 성공. 타임아웃 잘 썼죠? 네. 자, 너무 세게 쳐버리니까 뭐 어떻게 뭐 의심할 여지 없는 원메이커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자 득점이었고요. 멀리 노란 공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한번 갈건데 상당히 파워가 실린 스트로크. 자, 내려오는 공 여기서. 네. 각도가 또 커져요. 워낙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잘 쳤어요. 마찬가지로 횡단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 걸쳤고요. 자, 힘도 밀리지가 않았어요. 네, 네. 힘도 빠집니다. 자, 보편적으로 지금 이 배치에서는 선수들이 강력한 스트로크로 3 쿠션으로 아니 겨냥을 하는데 이번에는 포쿠션 공략이. 네. 조금은 난감했어요. 그렇죠. 자, 2대1 한 점 앞서고 있는 스롱 뱅크샷입니다. 네. 6세트 9점 경기이기 때문에 한 번의 뱅크샷으로 세트를 흐름을 깰 수. 아, 이게 살짝 길게 빠졌어요. 30포인트 정도를 노리고 들어간 3뱅크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살짝 긴각에서 출발한 과정이. 네. 못내 아쉬움을 남깁니다. 자, 정상적인 출발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29.3이에요. 네.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보정이 필요 없는 출발. 자, 20. 짧아요. 네, 29.7에 찍혔네요. 아니요, 거의 뭐 26 정도 떨어졌어요. 자, 힘이 좀 실렸다는 건데. 네. 조금 더 부드럽게 출발해야 되는 3뱅크. 자, 투박하게 툭 출발하다 보면은 원쿠션에서 밀림보다는 이렇게 꺾임이 전달되는 과정들. 네. 많이 나옵니다. 자, 너무 짧은 진입을 보여준 김보미 선수 2점짜리를 놓쳤습니다.
찬스 볼을 잡았어요. 바깥 돌리기. 자, 사이 공간. 리버스 엔드. 다 나갑니다. 이거 놓쳤어요. 또 커요. 자, 득점이 될 만한 것들을 지금 놓쳤는데요. 자, 작은 불안감에서 지금 나오는 실수인데, 자, 자, 이게 빠질 수 있나요? 바로 네. 아하, 이제 꼭 바로 터치하는 과정인데요. 자, 3인 연속 공타입니다. 김범희 선수. 대략 한 반팀은 좋지만은 너무 많은 두께로 출발하다 보니까 원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극도로 다운되는 자, 그 불리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또 뱅크샷. 투뱅크로 노란 공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자, 들어가면은 기립박수. 네. 튕겨져 나갑니다. 자, 너무 많은 두께가 형성되고 말았어요. 자, 똑같이 3이닝 연속 공타. 자, 투뱅크 걸어치기. 자, 와,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내공에 지금 이 정도의 속도면은 아, 득점되기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잡혀있죠. 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으로 공략. 야, 현명한 선택이에요. 4이닝 만에 득점. 바깥 돌리기는 엄청난 파워를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파워보다는 확실한 정교함을 한번 이어가겠다는 김범인데 자, 최근에 상승세의 그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이 대략 22, 그리고 떨어지는 각도는 27.1 정도 되거든요. 자, 코너 쭉 들어가야 돼요. 자, 스리뱅크 가능해요. 와, 득점으로 연결. 시스템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만은 자, 코너에서 내공의 반응 그만큼 분리각을 키울 수 있는 스트로크로 모든 조합을 잘 이뤘어요. 자, 깔끔하게 만들어냈어요. 기가 막히네.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예요. 일자구는 빠르게 내공은 느슨하게 회전. 그리고 또 회전. 아, 김범희 4득점. 쭉쭉 뽑아 나갑니다. 보면은 어떤 배치가 왔을 때 모든 당구 선수들이 공략하는 방법이 다 비슷해요. 속도 안배, 당점, 그리고 두께를 어느 정도 두께를 쓰면서 내공의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찾아갈까. 완벽한 FM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김범희 선수예요. 다른 공은 좀 비켜치는데 밀림보다는 조금 더 투박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좋은데요. 빠졌고 동시에 나갑니다. 먼저 올라갔어요. 방금 출발 각도는 밀어서 각을 잡기에는 조금 짧아질 수 있었던 자 배치인데 자 보시면은 그냥 툭 그렇죠. 이렇게 뻗어가는 과정을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네. 격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여기서 김범희 선수가 경기를 끝내면 정규리그 전체 선두로 잠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자, 회전력 기가 막힌데요. 안으로 길게 돌아서 아, 6득점. 남은 점수 2점. 완벽하게 김범희 선수가 오늘 또 6세트에서 폭격을 해버리고 있네요.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은 또 스롱 선수는 불발탄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2세트에도 김민아 주에게 일단 뺏겼었고요. 그렇죠. 그때 또 키스가 머릿속에 아른아른 할 겁니다. 짧게 아, 내려오면서 좋아요. 득점.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스롱 선수가 3이닝 연속 공타. 그 상황에서 김보미 선수 하이런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네. 7세트 강민구 선수 지금 계속해서 큐끝을 갈고 있는데. 네. 야, 지금 포지션이 잘 잡혀 있어요. 네. 네. 바깥 돌리기 길게. 자, 매치 충분히 포인트. 가능합니다. 자, 김보미 선수 마지막 스트로크 끝났네요. 편안하게 내리면서 득점 마무리. 하이런 8득점 경기를 끝내는 김보미. 자,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보인 농협팀의 선수는 김보미예요. 네. 야. 4, 5, 6세트를 연달아 끌고 가는 NH농협. 오늘만큼은 김보미 선수 팀원들에게 칭찬 많이 들어도 무방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2라운드 순위만 지금 3위로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정규리그 전체 1, 2라운드 합산 1위까지 살짝 올라가는 NH농협. 지금 현재 2라운드 1위를 달리고 있는 블루원에게 찬물을 끼얹는 네. 6세트가 됐어요. 야, 이번 경기에 승점 1점도 네. 가져가지 못하는 블루원. 잠시 흔들릴 수 있는 팀 분위기입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가장 좋아하네요. 1, 3세트를 뺏겼던 조재호 선수. 야, 본인이 못했던 네. 역할을 여자 선수 김민아, 김보미 선수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라운드에도 4대0 승리, 2라운드 들어서도 또 블루원리조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NH농협 카드 4대2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승점 3점을 또 추가합니다.